그린 수소 버스가 마침내 시범 운행을 마치고 오늘 정식으로 개통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 버스 도입은 국내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수소 버스 30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승객을 태운 그린 수소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지난달 시범 운행에 들어간 지 50여일 만에 정식 운행을 시작한 겁니다. 312번을 단 그린 수소 버스는 충전소가 있는 함덕과 한라수목원을 잇는 29km 노선을 편도 기준 하루 6회에서 7회 운행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소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수소 생산 과정에서부터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 버스 도입은 국내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그린 수소 버스는 구자업 행원리 그린 수소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완충할 경우 300km 운행이 가능합니다. 친환경의 승차감과 안정성까지 확보해 미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하고는 큰 문제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타보니까 막상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서 확보돼서 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버스 9대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한 대만 정상 운행에 투입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투입 대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 5곳, 2030년까지 수소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린 수소 생산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린 수소 버스가 운행되게 됐는데 더 다양한 분야에 그린 수소가 보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린 수소 버스 개통으로 제주도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실현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